어느 고을에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봄이 되자 그나마 있던 양식마저 똑 떨어져 끼니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당숙어른이 멀지 않은 고을에 원님으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고민 끝에 당숙어른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이나 양식을 얻어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려고 하니 노자가 한 푼도 없어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시집올 때 가지고 왔던 옷가지와 장롱속을 뒤져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팔아 겨우 노잣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선비는 당숙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지만 더 이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갖다 맡긴 적도 없는 돈을 달라 할 수도 없어 눈치만 살피다 홀로 객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숙이 사정을 눈치채고 돈꾸러미가 됐든 쌀가루가 됐든 얼마라도 쥐어주면 좋으련만 이틀이고 사흘이고 죽치고 앉아있어도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식구들이 굶는지 먹는지도 모르는데 기약도 없이 하루하루 날만 가니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선비는 슬그머니 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당숙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그럼 가시게.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길을 나선 선비는 한 걸음 떼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시집 올 때 해온 옷까지 팔아 찾아올 때는 봄이라도 날 수 있을 방법이 생기리라 생각했는데 노자까지 털어먹고 빈손으로 돌아가니 맥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 마을에서 묵어갈 만한 집을 찾았습니다. 조금 가다 큰 기와집 대문 앞에 이르러 주인을 부르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그 집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거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이유를 물어보자 그 집 맏며느리가 7달 만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부정하다며 아이와 어미를 죽인다고 야단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참하고 정숙하여 그럴 일이 없다고 식구들이 만류하였으나 그 집 어른 성격으로 보아 정말 죽일 작정인 것 같으니 괜히 들어가서 욕이나 얻어먹지 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이는 7달 만에도 낳고 8달 만에도 낳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을 의심하고 죽인다니 선비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되먹지 않게 가뭄만 따지고 사람 목숨 귀한 줄 모르니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억울한 목숨 둘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궁리를 하다 좋은 수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뼈대 찾고 가문 찾는 사람들일수록 조상 산소 문제를 들먹이면 사족을 못 쓰기에 지관 노릇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비가 대문 앞에서 사람을 부르자 하인이 나오더니 하룻밤 묵고자 하는 과객이라 생각하여 지금은 모실 형편이 안 되니 딴 곳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이댁 조상 산소 문제로 주인께 긴히 여쭐 말이 있으니 가서 아뢰어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인이 가서 그대로 고하자 주인은 선비를 모셔오라 하여 둘이 마주앉게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우리 선대 산소일로 하실 말씀이 있는 듯하오만. 선비는 자신이 풍수를 볼 줄 아는데 지나가다 보니 이댁에 괴이한 기운이 있어 산소를 좀 보았으면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집안에 칠삭둥이가 태어나 험한 꼴을 볼 판인데 그 말을 듣자 주인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선비는 주인을 앞세우고 산소에 갔고 집안 식구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선산에 도착한 선비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터를 보는 척하였습니다. 이거 참 묘한 곳에 산소를 썼습니다. 이곳에 산소를 쓰고 칠삭둥이를 낳게 되면 3대 정승이 나올 터인데 혹여나 사람 둘을 죽이게 되면 멸문을 당할 자리입니다. 그 말을 듣자 주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죽이고 멸문을 당할 뻔했다고 생각하자 정신이 아찔하여 더 볼 필요도 없이 바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사죄를 하고 손자와 며느리 대하기를 조상 받들듯 하였습니다.
선비는 그렇게 두 사람 목숨을 살려놓고 그 집에서 며칠 동안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식구들이 걱정되어 더 머물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웬일인지 부인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선비가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더니 누가 쌀과 동그러미를 보냈는데 당수걸은께서 주신 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부인에겐 당수걸은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알아보니 죽다가 살아난 그 집 며느리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선비는 어렵지 않게 봄을 날 수 있었고 끼니 걱정 없이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